한국 투스타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주방을 관리하셨던 장정수 헤드 셰프님이 시드니에서 투엣을 목표로 모던 코리안 파인다이닝을 시작하셨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올타이고요. 하이엔드 파인다이닝이고 오마카세 스타일로 12석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펀다라는 한식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과 같은 그룹이니까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인 페어링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추가 샴페인 혹은 중간중간 칵테일이나 추가 와인까지 하면 1인당 한 6에서 7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샴페인은 총 4가지였는데 그냥 전 다 마셔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08년 크룩 계열 샴페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암수부시는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참치, 육회, 냉채를 파인다이닝 스타일로 해석해서 나오게 됩니다. 웬만한 하이엔드급 레스토랑의 암수부시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이때 마구마구 술이 땡기게 되어서 추가 샴페인이 필요한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투스타 레스토랑인 정식당의 헤드셰프님의 실력 그대로입니다. 저희 영상은 레스토랑과 음식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좋았던 개인적인 경험만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요리사 출신으로 요리사분들의 노고와 열정을 알기에 이에 대한 값어치를 단순한 글과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꼭 한 번쯤 가보셨으면 하는 레스토랑이고 저는 간만에 너무 좋은 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와 소믈리에분의 능력 또한 빛을 발하고 있는 아주 멋진 곳이고요. 시드니에서 모던 코리안 파인다이닝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 셰프님으로서 이름을 날리셨으면 합니다.